매매고수 두 분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가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특징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실바스 AI이고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숨은 그런 보석과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실바스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인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보시면은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최고점이 약 21%까지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좀 고점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단순히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가격대 형성이 아니라 바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본연의 가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추세의 월봉을 보자면은 이제서야 좀 바닥권에서 네,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 좀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인식 기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음성합성 기술 점유율이 60% 정도로 이제 국내 1위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종업계인 뭐 알체라 등 이런 이제 국내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사실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약 16억 원대로 현재 이제 상장 이래 가장 큰 이익을 좀 달성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디지털 어떤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인화 기술이 이제 핵심 트렌드로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점의 이제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주요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대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경찰서에서도 약 이제 59곳 정도가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160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배 가량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 AI 아이돌이라든지 배우 그리고 유튜버 등 굉장히 이런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음성 인식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 활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사상 최대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이 굉장히 좀 밝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기업 가치가 조금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이제 4천 원까지 분할 매수 유효한 범위대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업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역시나 메타버스 키워드입니다. 미래 성장성의 가치를 두고 실바스 AI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 오늘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될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7,900만 원대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에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된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선물 ETF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환율 시장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이제 테슬라를 결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7.6%를 보유하게 되면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열풍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실적 상향이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비스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나무가 이제 시총으로는 20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은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뭐 86조 원을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옥션이나 하이브와 같이 NFT 콘텐츠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NFT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전 참여로 인해서 사업 다각화 기대감도 있다는 점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 오늘 두 분께서 가상화폐와 또 비트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간 테마다 보니까 좀 종목을 보셨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근데 진에어가 지금 그동안 되게 부진하다가 오늘 이제 10%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적자로서 굉장히 좀 재무 구조가 이제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올 상반기에 영업 손실이 거의 한 1,088억 정도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신주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최악은 좀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대형 항공사보다는 사실 이런 저가 항공사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화물료 객기가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화물료 객기보다는 이제 순수 여객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순수 여객기만을 운영하는 이런 진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적인 부분이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런 악재적인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진에어 지금 10% 급등 불켜면서 21,4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그 좀 주목하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거래일째 지금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13.67%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